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이번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 2학년 5반 박성호 학생의 누나 박보나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가족대책위에서 비방글, 인터넷에서 비방글 떠돌아다니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고소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비방글을 보면 세월호로 희생된 아이들을 비방하는 그런 욕도 있고 우리 가족들을 비방하는 욕도 있고 그리고 단원고 생존자 아이들을 비방하는 욕도 있습니다. 희생자 아이들에게 잘 죽었다, 물고기 밥이다, 좀 더 죽어라, 죽어주는 게 효도다. 그리고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음란한 비방을 하는 말도 있고 또 유가족들에게 유족충이다, 세슬아치다, 종북이다, 자식 팔아서 시체 장사한다, 세월호가 로또냐 뭐 이런 욕을 하기도 합니다. 단원고 생존자 아이들에게는 거슬리는 행세하지 마라, 친구 버리고 살아나서 좋냐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보고 나면 너무 상처받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욕보다는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언제까지 세월호 타령이냐, 수학여행 가다 사고로 죽었는데 왜 이리 유난 떠냐 이런 말이 더 힘들고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은 수학여행 가다가 불운의 사고로 죽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꿈을 꾸었고 누구보다 순수하고 착하고 밝은 아이들, 너무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주도 감귤 초콜릿, 제주도 기념품 사오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은 사실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다시 돌아올 것 같고 문을 열고 잘 다녀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아이들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는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제 동생을, 선생님을 다시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들을, 선생님을, 그리고 어른들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 저는 열심히 살고 싸우고 힘내서 자랑스러운 누나, 제자가 돼서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나러 갔을 때 너희들이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빛을 남겨두고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제발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수학여행 가다가 불쌍하게 죽은 아이들이 아닌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한 아이들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세상이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날을 절대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려달라, 살고 싶다 애원하던 우리 아이들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이 나라에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